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근을 가지고 연근 강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수분이 많아서 아무리 튀겨서 강정을 잘해도 눅눅해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데쳐서 조금 살짝 말려서 한번 해보려고요. 먼저 연근을 자른 다음에요. 0.7mm 정도 했거든요. 소금을 약간 넣고요. 식초도 약간 넣고요. 끓어오르려고 하면은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연근은 푹 익히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삶겠습니다. 향김이 조금 안 나갔지만은 종이 같은 거를 좀 깔아서 말리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리겠습니다. 하루만 말릴게요. 연근이 생각보다는 잘 마르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바람 조금 통하는 창문에다가 두고 하루를 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수분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요. 저는 편하게 그냥 튀김가루로 할게요. 바로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밀가루도 괜찮고요. 튀김가루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묻혀놓고요. 자, 이제 튀김 반죽을 조금 해볼게요. 이거는 전분이고요. 옥수수 전분입니다. 한 스푼. 전분은 감자 전분도 상관없고 옥수수 전분도 괜찮습니다. 있는대로 쓰시면 돼요. 두 스푼 넣고요. 자, 튀김 가루도 반반 넣을게요. 두 스푼. 그리고 물을 좀 넣겠습니다. 반컵에 물을 넣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담가서 이제 튀기시면 돼요. 반죽은 이렇게 약간 좀 주르륵 정도로 조금 묽은 상태예요. 이렇게 반죽은 조금 묽은 상태거든요. 너무 반죽이 빡빡하면 튀김이 조금 두꺼워져요. 튀김은 온도가 조금 높아졌으면은요 조금 낮춰주셔야 되고요. 중불로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은 조금 건져내겠습니다. 조금 바삭하게 튀겨야 돼요. 안 그러면 연근이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갈색이 될 정도로 바삭하게 튀겼습니다. 제가 오늘 연근 작은 거 한 개만 갖고 했는데요. 이게 튀기면은 양이 좀 돼요. 그래서 한 접시 충분히 되니까 작은 거 하나만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해놓고 놔두면 간장이 밀가루 속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금방금방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 두면 이게 조금 퍼석해 보이거든요. 지금 연근 이대로 있죠.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 튀김옷이 바삭바삭 하거든요. 혹시 연근 튀김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걸 최대한 빳빳하게 튀겨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양념했을 때 좀 힘이 있거든요. 프라이팬에다 불을 켜고요. 달궈지기 전에 소주잔에 물을 한컵 넣습니다. 자, 진간장을 넣어주는데요. 두 스푼 넣어줄게요. 강정이기 때문에 물엿이 조금 넉넉히 들어가요. 그래야지 반질반질하고 약간 바삭한 맛을 유지하거든요. 물엿은 물엿이든 올리고당이든 다 괜찮습니다. 네 스푼 넣어줄게요.
여기 물엿이 지금 수저에서 덜 떨어졌잖아요. 아직 여기 있는데도 그냥 이대로 그냥 4스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찌은 마늘을 한 반스푼만 넣어줄게요. 이제 요렇게 이제 조금 따져가지고 약간 좀 끓어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근을 넣으면 되는데요. 후춧가루를 조금 넣으시고 싶으신 분은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후춧가루를 저는 약간만 넣을게요. 여기다 이제 맵게 하시고 싶으시면 고추장이나 고운 고춧가루 같은 거 조금만 쓰시면 색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대로 오늘 간장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고요. 다 돼가거든요. 그럼 이제 다진 파를 약간 좀 넣어주고요. 자, 다진 파 약간 넣고 다 됐습니다. 이제 연근을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하면 다 된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넣겠습니다. 바로 따뜻할 때 섞어드렸습니다. 불을 킨 상태에서 섞어주면 조금 더 잘 섞여지거든요. 불을 끄고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통깨를 조금 넉넉하게 뿌려주겠습니다. 예,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바로 먹으면 바삭바삭한 연근 강정이거든요. 바삭바삭한 연근 강정 완성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